OSEN는 한영석 기자, 잠실 한가족 두산과 LG위 에이스 투수 가오은 14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는 2018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선발 투수로 각각 나선다. 올스타전에서 역대 두 번째, 23년 만에 성사된 두 산 LG위 선발 투수 맞대결이다. 그림 올스타, 두산, 롯데, SK, 삼성, KT, 위 선발 투수는 두산 린드블럼이다. 나눔 올스타, 기아, NC, LG, 넥센, 한화, 위 선발 투수는 LG 소사,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베스트 12로 뽑혔다. 과거 올스타전에서 두산은 LG 투수가 선발 투수로 나란히 등판한 것을 딱 1번 있었다. 1995년 올스타전 이상훈 LG과 김상진 당시 5위 2팬 투표로 선발 투수형 광을 안았다. 서군이 5에서 1로 승리하면서 이상훈이 승리 투수, 김상진이 패전 투수가 된 바 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두산과 LG 투수의 선발 대결이 성사됐다. 올스타전에서 두산 LG 투수가 베스트 로 뽑힌 적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1995년 이후 두산은 김상진, 1995 물결표 97년 리퍼트, 2016에서 17년에 이어 린드블럼이 처음 뽑혔다. 지도 김용수, 2000년 리즈, 2013년 이후 소사가 처음이다. 린드블럼은 2015년 롯데 시절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에 뽑혔으나 부상으로 출전이 불발됐다. 올스타전 직전 등판에서 타구의 손가락을 맞는 부상으로 아쉽게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린드블럼은 한글로 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은 편지를 써 자신의 SNS에서 올려 눈길을 모았다. 두산으로 적한 올해 베스트 12에 뽑히면서 선발 투수로 올스타전에 나서게 됐다. 전반기 18경기에서 11승 2패 평균 자책점 2.77로 맹활약했다. 소사는 감독 추천으로 출전한 경험은 있는데 베스트 12로 뽑힌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했다. 19경기에서 8승 5패 평균 자책점 2.58으로 부문 1위에 올랐다. QS 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는 16회, QS 7이닝 이상 3자책 이하도 13회나 기록했다. QS, QS 모두 1위다. 소사는 지난 11일 SK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승리. 이틀 쉬고 올스타전에 나서게 된다. 전반기에 보여준 위력적인 부위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스타전에는 두산의 야수 5명, 포수 양유지, 2루 수 오재원, 유격수 김재호, 좌익수 김재환, 지명타자 최주환, LG유 야수 5명, 포수 유강남, 유격수 오지환, 좌익수 김현수, 중견수 이형조, 지명타자 박용택, 이 선발 라인업으로 출장한다. 두산과 LG위 대리전 양 상이다. /orangegolbengiosen.co.kr 한용석